그건 남편이 원망스러울 때가 많아? 그치. 잘하죠. 그렇죠. 지금 연락 좀 응? 그 본인이 잘못했다는 건 생각 안 했었어? 응. 나중에 헤어진 지 오래되니까 응. 이제 좀 알겠다. 저도 잘못했다는 걸 이제. 그때는 몰랐지? 그때는 몰랐지. 응? 내가 다 잘났고, 그놈은 다 나빴고. 본인 사람 울타리에다가 탁 가두는 사주야. 사람 답답하게 만든단 말이야. 응? 그래, 다 고치고, 사람은. 그러고 나니까 어때? 지금에 와서. 후회되지? 응? 근데 지금 만나는 놈은. 얘는 성격이 너무 강해. 응? 본인 못 이겨, 이 사람. 이 사람이랑 결혼 못 해. 같이 못 살아. 그런 생각 없어. 응? 그리고 지금 망신살 걸리니까 조심하고. 응? 그 사람이 이기적이요. 응? 그럼 그런 사람하고 나하고 어떻게 연결하려고? 얼른 끊어내야지. 약간 사이코패스도 있는데. 멀쩡한데 집도 멀쩡하고 응. 욕심도 그러니까 자기 것만. 많고. 혹시 저를 이용하나요? 그분이 그렇지. 지금? 자기 목표를 위해서? 당연한 거 아니야? 엄마가 늦게 사랑하는 것 같아? 아니야. 그건 응. 근데 엄마는 거기에다가 목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응? 이게 맞나?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응? 그게 큰 거. 왜냐면 나도 그 그늘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 내가 살지. 안 그러면 나는 또 어디 또 낙동강 오리알 돼 버리니까. 그럼 내 새끼는. 내 새끼는 제가 응? 그 둘째는 어떻게 마음 잡아 주려고? 엄나간 건 아닌데 그냥 좀 지금 잘 봐봐요. 걔가 마음을 못 잡잖아, 저렇게. 응? 걔 머리가 나쁜 거 아니야. 머리 좋아요. 근데 딱지할 것만 하는 거안 해. 나도 왜 아무 말도 안 그러겠어? 돼. 마음 편치 않아서 응. 그런가요? 마음도 편치 않고 내가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야. 아, 맞아. 그말 많이 해. 내가 왜 해야 되는 응? 왜냐면 원망이 많아. 내 가정에 대한 원망, 부모에 대한 원망. 티는 안 했는데 안 속으로, 가슴으로. 그러니까 자기도, 응? 자기 자신을 놓고 요동을 치는 거야, 지금. 그리고 엄마는 원래 신의 몸주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를 흔드는 거야. 응? 그러니까 엄마는 어디 가서 솔직한 일에 속 얘기 다 못해. 왜냐면 자존심이 허락되질 않아. 그러니까 혼자 우는 거야, 가슴으로. 응? 오해도 많아요. 그래서 남들이 오면 엄마 잘 사는 줄 알아. 뭘잘 살아지? 먹고 살기도 빠듯해 죽겠는데. 응? 응? 그래서 못 먹는 것 그리고 내 자신을 들들들들 볶아, 엄마가. 응? 왜, 좀, 나한테도 여유를 좀 줘야지. 그 여유가 살면서 아직 안 오니까 여유가 안 생겨. 응? 그리고, 남자 복은 없어. 응? 이용을 해, 엄마도. 못해, 그거를. 응? 그냥 좋으면 끝이야, 엄마는. 그리고 내 거, 나는 내걸 있으면 써야 돼. 근데 상대들은 안 그러잖아. 있어도 안 쓰잖아, 저렇게. 그런 느낌을 받아요. 전에는 몰랐는데 우선순위에서 내가 제일 마지막 아쉬운데 그렇다는 생각 요즘 받아요. 그럼 엄마도 얕게 살아야지.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더 위에서 놀아야지.
근데 그리고 그런 사람들 만나는 게 엄마가 팔자가 센 거야. 왜? 평범한 사람도 많잖아, 솔직히. 나를 위해 줄 사람도 많고. 근데 꼭 걸리는 것들마다 어때? 이게 엄마가 신살이 있어서 그래, 신살. 눈에 보면은 눈에 탁차 있단 말이야, 신이. 근데 이거를 재워놓지를 않으니까 어때? 자꾸 뺑뺑 돌리지. 저만 봐봐요. 전 보잖아. 이런 얘기 듣죠. 그렇다고 막 이렇게 진짜로 불리는 건 아니야. 이렇게까지는 들은 적이 없어요. 좀 사기가 좀 세다. 그 남자가 없다. 뭐이 정도만 들었어요. 신이 양옆에 앉아 있잖아. 눈 보면 알거든. 눈에 신, 응? 신 영안이 이렇게 탁 치고 들어오잖아. 응? 이런 걸 일찌감치 재워놨어야지. 그래야지 내 팔자를 누르고 살잖아. 그러니까 팔자가 세면은 이런 데 오는 이유가 뭐야? 팔자를 바꾸려고 오는 거잖아. 돈이 없으면 돈을 벌라고 이런 데 오는 거고. 왜 내가 힘든지를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진단을 내려서 결과를 나왔으면 내가 그걸 행을 해야지. 엄마는 신이 앞을 서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신을 풀어내든지 받아들인지 둘 중에 하나를 잡아들여야 된다. 근데 엄마 지금은 신고서 확 펴서 뭐 불리자고 들어오는 건 아니야. 알아달라고 들어오는 거란 말이야, 저렇게. 응? 엄마 딱 10년 세월을 뒤집어 놓고 봐봐. 지금까지 나한테 좋은 날이 없었어. 하루도 없었어. 응. 계속 힘든 날이 응. 그렇다고 놀았어? 안 놀았어, 엄마? 반복이다. 열심히 살았어. 응? 그랬으면 지금까지 살아왔으면 남는 거라도 있어야 되고, 집한 칸이라도 있어야지. 응? 그러니까 그때를 알았어요.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겪어야 되고, 남들 안 겪을 거 왜 나는 겪어야 되고. 엄마는 우울증도 한번 심하게 온 적도 있었단 말이야. 그게 신이야. 찍어 누르잖아, 이렇게 딱. 그러니까 허리 치고 들어와, 목 치고 들어와, 머리 치고 들어와. 그 깨지게 아프지. 눈알이 뻗을 때 빠지게 아프고. 어떻게 살아가는 이유는 뭐예요? 살아는 가잖아. 근데 잘 살고 못 사는 것뿐이야. 목숨은 붙어 있어도 살지만 그게 사는 게 아니란 말이야, 엄마가 지금. 그 어떨 때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그러잖아. 엄마는 외가부에서 저렇게 할머니랑 같이 따라 들어오는 거야, 저렇게. 신줄이. 엄마 팔자 닮아가, 친정엄마 팔자 닮아가는 거야. 엄마요? 친정엄마? 그런 줄이 있단 말이야, 그쪽에. 그리고 본인네 아빠 존 저렇게 할 때는 할량이야. 먹고, 놀고, 쓰고. 응? 그러니까 있는 거다 탕진해버리고. 잘 살았어요, 본인네. 응. 근데 여자 좋아해. 노름 좋아해. 응? 할아버지가 그랬다고요? 그럼. 아빠는 전혀 안 아빠는 못하지. 돈뭘 있어야지. 받은 게 있어야지, 제대로. 안 그래요? 그 증조부에는 받은 거 많으니까 어때? 할아버지가 유산이 엄청 많았거든. 그 유산 다 털어먹고 간게 할아버지요. 맞아요.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응? 왜? 근데 본인 할머니도 못 빌은 거야, 안 빌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 업을 못 치고 못 풀어낸 거야. 많이 빌었어, 그 외에는. 응? 단지 놓고 빌고, 티어 두 가리 빌고, 성주를 위하고. 그런데 본인 할머니도 그걸 안 해놓으니까 어때? 밖으로 도는 거야. 할아버지가. 그 한량길을 못 잡은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그거 보고 자라니까 어때? 그렇게 못 사는 거야. 아빠는 찌질이처럼 사는 거야. 열심히만 사는 거야. 맞아요.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근데 아빠도 남은 게뭐 있어? 응? 그냥 먹고 살아. 나만 다시 물이 안할 만큼 사시죠. 크게 부자가 되고 그러지는 그 재산 반만 받았어도 아빠 평생 놀고 먹고 살았어. 그런 줄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따라 들어오는 줄을. 이런 걸못 풀어내면은 자꾸 자손들이 다 꺾이는 거야. 제가
사람들한테 한다고 하는데. 망 겁먹는 데 하잖아. 사주 신살 있으면 그게 구설수야. 응. 딱 한 번씩 딱 부딪혀서 그 신뢰가 다 깨져버려. 한 번, 딱 한 번. 응. 그건 왜 그러냐? 그게 신이 부딪히는 신살이야. 도화살이 있으면 어때? 살이란 말이야, 나한테. 살이 깨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때? 난 열 번 잘해주고 한 번 말 그냥 툭 던진 게 그게 화근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있는 사람들 나한테 다 떨어져 나가. 뒤에서 칼 꽂고. 계속 그런 게 반복돼. 그리고 엄마는 영업하는 사주야. 인간들 상대해야 되는 사주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인간 상대하고 살아왔잖아. 근데 어때? 남는 거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돈은 벌었는데 남은 돈이 없어. 돈은 없어. 응? 그렇다고 못 버는 건 아니야. 그렇죠. 여자친구 그래. 그 정도면 버는 거야, 잘. 네. 응? 그럼 한 달에 내가 못해도 그래. 50만씩 저축하면 10년이면 얼마야. 그거라도 나 제대로 남아있어야지. 안 그래요? 근데 빡빡했단 말, 솔직히. 하루가 빡빡하지. 한 달도 빡빡하지. 잘 살고 싶으면 저분들 먼저 잘 재워놔. 본인 친정에 들어오는 한량께 잘 재워놓고. 그래야지 여기서 배방을 안 나. 자기 할아버지, 본인 할아버지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싶겠지. 응? 근데 지금 받아먹는 것도 없어. 새끼들한테. 조상을 받드는 것도 제대로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때? 자꾸 거는 거야. 끼 있는 사람한테. 오빠도 잘 살고 동생도 잘 사는데. 그랬잖아. 간다니까 그렇게. 이건 팔자. 내가 태어날 때 팔자. 그러니까 빌어먹을 팔자들은 빌어서 움직여야 돼. 그런 팔자는 안 되죠? 무당은 안 되지. 무당은 안 되지만 빌어야지. 한 군데 어디 다니면서. 그리고 신은 내려놓고 저 한량은 풀어놔줘야지. 잘 살고 싶으면 먹고 싶고 나도 살고 싶고 이제 말년에 좀 살고 싶으면 돈 벌고 싶고 인간들은 상처 안 받고 싶고 그러면은 저분들을 잘 재워서 풀어놔야지. 저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신이 나를 건들고 조상들이 내 앞에 탁 서. 그랬잖아. 할아버지 뚝 앉아갖고 그랬잖아. 잘 먹고 잘 살았대 자기는. 응, 여자도 많았단 말이오. 응, 그런 것들이 뭐야. 그런 운을 가져간 사람들은 집안에 그런 운이 있는 거야. 돈 운이. 명예 운. 머리 똑똑하단 말이야. 저요? 본, 응, 윗대. 그리고 본인네 오빠들도 마찬가지야. 먹고 살아. 근데 내 팔자가 이렇게 되는 거야. 팔자는 어쩔 수 없는 거야. 그 팔자를 그래서 재우고 살았어야 되는 거야. 응? 본인은 진짜 작두타고 한 번은 잘 재워놔야 돼. 그래야지 남한테 망신살, 구설수, 응? 인간으로다가 배신 안 당하고. 돈을 벌어도 남아. 안 그러면 이 돈이 다 흐지부지 없어져. 평생 그래.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괜찮아요? 그 사람은 어쨌든 본인한테 큰 적은 없어. 본인하고 뭘 움직이려는 건 없어. 불쌍해서 도와주는 거래 그냥. 근데 그게 언제까지 갈 것 같아. 지금 만나는 사람 끊어내야지. 그럼 알면 알잖아. 엄마도 끊어내야 된다는 거. 필요한데 그거 끊어내 그럼 살 수 있어요? 지금은 안 되지. 되잖아. 그럼 나도 살 길을 마련해놓고 그, 끊어야지. 그거를 준비하려고. 그럼 슬슬 준비해서 올해까지는 끌고 가야 돼. 올해까지? 응. 그래야 내가 독립할 수 있는 걸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저도 새로운 일을 하나 다시 하는데 그 일은 맞나요? 그거는 내잖아. 여기도 어쨌든 인간들하고 나하고 부딪히는 네. 일 없어야 돼. 근데 계속 나랑 트러블 나면 나는 또 얼마 묵고 다 털어져. 그러니까 얼른 이런 거나 잘 재워놓고. 응? 그 요동바람이 잘 재워놓으면 올해 어쨌든 7월부터 음력 7월부터는 운세가 들어와. 그걸 잘 타고 가고 동짓달 가서 한번 망신살 했으니까 그것도 조심하고. 응? 가까이 하면 안 되겠네요. 어쨌든. 그러니까 준비해야지 나도 슬슬슬슬. 그건 응? 모르게. 그럼. 그놈이 눈치 백단이요. 그래서 정말 조심스럽다.
그러면 본인이 홀가닥 뒤집어 놓을 수도 있어. 그러고도 남을 사람 많은 사람 그렇게 하더라. 자기가 능력이 있다 보니까. 그냥 찍어 눌러. 어떻게 찍어 눌러? 못 버티게, 이 자리에서, 내 주변에서 못 버티게. 그러고도 남아. 그렇게 야비한 놈이야. 아, 그분? 네, 맞아요. 그렇게 그렇게 많이 했어, 그리고. 네, 그렇게 해서 사람들 정리하더라고. 봤어.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할까봐 약간 겁도 나지. 그 약자를 그렇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신한테 빌어. 알겠어요? 꼭잘 풀어내요. 그래도 몸 관리 잘 하시고. 됐죠? 네.